넉넉하게 정리해둘 수 있고 샤워부스도 있어서 밖으로 물이 튈 일이 없고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도 구비되어 있어요. 수험학생의 장점, 통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엘리미간을 소개할 체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엘리미간은 외관부터 세련되고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호텔형 기숙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엘리미간은 정문에 있는 아동복지학관까지 10분 내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특히 내부가 깔끔하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엘리미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카드키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카드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보안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택배실인데요. 모든 택배는 관리실에서 수령을 해주시고 관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함께 이곳 택배실에 와서 택배 수령 장부에 사인을 한 다음에 택배를 수령하면 됩니다. 여기는 엘리미관의 독서실입니다. 이 독서실은 24시간 열려있고 엘리미관 사생이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책상 디자인과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따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도서관 등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공부하기에 매우 좋아요. 이곳은 엘리미관의 출력실입니다. 과제나 수업 자료들을 독서실에 가지 않아도 이곳 엘리미관 출력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업 전날 밤에 수업자를 올려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 걱정하지 말고 이곳 출력실에 와서 아침에 수업 가기 전에 프린트해서 가면 정말 좋아요. 이곳 출력실에는 이렇게 카드 자판기가 있는데요. 이 카드 자판기에서 카드를 사서 컴퓨터 옆에 있는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넣으면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예배실입니다. 엘리미관에는 예배실도 있어서 자유롭게 종교활동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곳 지하 2층에는 세미나실도 있는데요. 빔, 발표할 수 있는 컴퓨터와 매체들이 있어서 팀플을 하거나 발표 준비를 하거나 요즘 같은 줌 수업을 들을 때 다양하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싱크대와 전자레인지가 있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냉동식품이나 편의점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이곳은 세탁실인데요. 세탁실은 각 층마다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건조기까지 있어서 동전이랑 세제만 있다면 언제든지 세탁할 수 있습니다. 휴게실도 세탁실과 마찬가지로 각 층마다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TV도 있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플을 하거나 룸메가 잘 때 나와서 통화를 하거나 혹은 줌 수업을 들을 때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엘리미관의 다양한 시설들을 보고 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각 방의 모습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미관 생활관에 들어오시면 이쪽에 신발장도 있어서 넣을 수 있고 쓰레받이랑 빗자루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면 옷장이랑 이렇게 수납장도 많아서 짐이 많아도 다 수납할 수 있고 책상에 보시면 콘센트도 있어서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가지고 오셔서 공부하실 때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 위에도 다 수납 공간이어가지고 짐을 많이 가지고 와도 넉넉하게 정리해둘 수 있고 침대는 에이스 침대라고 이거 기숙사 친구들이 최고라고 얘기해달래요. 여기 이렇게 침대 밑에 보시면 수납장도 있어서 옷 같은 거 접어가지고 넣어두면 됩니다. 화장실에 보시면 샤워부스도 있어서 밖으로 물이 튈 일이 없고 이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도 있어서 휴지나 수건 등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와이파이도 있어서 자유롭게 강의를 듣거나 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미관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제 외부에 있는 원룸형 기숙사인 성함학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이곳은 성함학사에 있는 무인 우편 택배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택배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성함학사에는 이렇게 무인 우편 택배함이 있어서 우편과 택배를 무인으로 받을 수 있고 택배함을 보시면 비밀번호도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함학사 앞으로 왔는데요. 스마트 방범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함학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함학사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 공간도 넓어서 많이 가져와도 다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 쪽으로 오시면 전자레인지와 세탁기가 있고 냉장고도 구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덕션도 있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전기를 꽂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환풍기? 환풍구? 이것도 있어가지고 요리할 때도 방 안에 냄새 많이 안 나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책상이랑 의자도 있는데 두 개씩밖에 없어서 세 명이나 네 명이 사는 친구들은 작은 책상을 하나 더 구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쪽에는 이렇게 다 옷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네 명이서 살면 한 칸씩 생활을 하면 되고 여기 위에도 작은 수납 공간도 또 있어가지고 짐이랑 옷이 많아도 다 들어갈 만큼 커요. 화장실은 세면대랑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친구들 여럿이서 살아도 한 명은 씻고 한 명은 화장실 가고 한 명은 씻고 한 명은 손 씻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중문도 있어서 화장실이랑 이렇게 공간 분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와이파이가 각 방마다 있어서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바닥이 온돌 바닥이어가지고 이렇게 온돌로 하면 여기 바닥 완전 따뜻하게 겨울을 생활할 수 있어요. 성함학사에는 이렇게 에어컨이 별도로 있어서 여름에도 덥거나 춥거나 하지 않고 온도를 직접 조절해서 생활할 수 있고요. 층고가 조금 높아서 답답함이 없이 약간 펜션에 놀러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다. 성함학사의 장점. 통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금이 없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거나 뭐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1, 2관 기숙사보다 성함학사 추천드려요. 자주 늦게 들어가세요. 저요? 아니요, 저는 칼. 지금까지 엘림 2관과 성함학사를 둘러보았는데요. 이렇게 남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신입생 여러분, 저희는 남서울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